사계절 경이로운 나라, 비옥한 땅의 나라, 풍요로운 바다의 나라, 한국의 맛과 멋을 세계에 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연의 맛을 기다리며 재료의 영양을 그대로 살리며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한국의 맛. 그런 한국의 맛과 멋을 세계에 전하는 기업이 바로 농심입니다. 반만년 역사에 한국의 음식을 대중화하여 한국 식품기업의 역사를 만들어온 농심.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농심.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에 건강하고 행복한 식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탁으로 지구촌을 행복하게. 농심. 농심이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식품기업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농심은 1965년 설립된 이래 매운맛 좋아하고 국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가장 대중적인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농심은 자연에 가까운 좋은 원재료에서 가장 좋은 맛이 나온다는 믿음과 원칙 아래 설립과 함께 세운 연구소를 통해 자연에 가장 가까운 맛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다양한 성분을 나노 단위까지 분석하는 정밀 분석실과 수천 가지 맛 중에서 최적의 맛을 찾아내는 미각 센서 시스템 등 농심 R&D 센터의 최첨단 기술로 건강하고 맛있는 맛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연구 개발한 제품은 농심의 최첨단 공장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정 자동화로 라면, 음료 및 스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안성공장, 초고속 생산 라인으로 신라면을 생산하는 인텔리전트 공장, 구미공장, 최첨단 농산물 저장 가공 시설을 보유한 스낵 생산 전문 아산공장, 환경 친화적 경영 시스템으로 농심 전 제품군을 생산하는 안양공장, 세계적 수준의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수출 제품 생산 전문 부산 공장, 미래 식품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웰빙 건면 생산 전문 녹산 공장, 지구촌 사람들이 더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백두산에 준공한 스마트 팩토리 백산수 공장까지 농심의 모든 제품들이 완벽한 위생 관리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친환경 생산 시설에서 안전하고 맛있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구축된 농심 포승 물류센터를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농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심은 연구개발에서 생산, 유통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의 인프라를 통해 오늘도 더 맛있고 건강한 식탁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연간 440억 개의 라면을 소비하는 세계 최대의 라면 소비국 중국. 중국의 식문화에 한류바람을 일으킨 농심은 상해 공장에 이어 심양, 청도에도 라면과 스낵 공장을 추가로 준공하여 중국인의 생활문화와 함께하는 현지화된 식품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면과 스낵에 이어 백두산 백산수까지 농심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我就觉得这个面特别的劲道，特别有口感，然后汤特别特别的辣，有韩国的一些特色吧。我就觉得特别好吃，辣乎乎的，我喜欢这味儿。 세계적인 상품들이 경쟁하는 또 하나의 작은 지구 미국에서도 농심은 캘리포니아에 농심 아메리카를 설립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생산된 연간 약 5억 개의 제품들은 월마트를 비롯해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다국적 할인 매장을 통해 북미 전역은 물론 남미 지역까지 전 아메리카 대륙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Nongshim has a wide range of products that are distributed throughout North America. We have a traditional bag product, a bowl product, and for you people on the go, a cup product, as well as a wide variety of snack products that are distributed through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Mexico. Our belief in quality is tasted in our product. Our goal is to reach out worldwide and to become number one. 6천억엔 규모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라면의 본고장 일본에서도 한국의 맛은 통하고 있습니다. 농심 재팬은 연간 400여 종의 신제품이 출시되는 일본 라면 시장에서 한국의 매운맛으로 차별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일본인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병행한 결과 일본 라면에서 느낄 수 없는 한국적인 맛의 즐거움으로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라면 大好きです。ただ辛いだけじゃなくて癖になる辛さで汗も出てとっても美味しいです。 이제 농심은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부터 농심 신라면 지구 최남단 칠레 푼타 아레나스까지 세계 10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식품 기업이 되었습니다. 농심이 이렇게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맛도 중요하지만 믿을 수 있고 건강에도 좋아야 합니다. 음식은 곧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농심의 핵심 철학입니다. 농심의 이러한 노력은 최첨단 공장과 계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심그룹의 순수 지주회사 농심홀딩스, 최첨단 포장 문화를 선도하는 율촌화학, 신개념 쇼핑 문화를 선도하는 할인유통점 메가마트, 한국의 맛으로 세계 최고의 식재 문화를 창조하는 태경농산, 성공 비즈니스의 IT 서비스 파트너 NDS, 토탈 엔지니어링 매니저 농심 엔지니어링, 도심의 오아시스 호텔 농심, 세계적 수준의 명문 골프클럽 일동 레이크,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 농심기획, 쌀 가공 산업의 선도 기업 농심 미분, 최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농심 캐피탈까지 농심의 모든 계열사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지구촌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심을 통해 한국의 맛을 세계인들이 즐기게 되었듯이 농심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을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켈로그, 웰치, 카프리산, 츄파춥스, 파워오트, 튤립햄, 멘토스, 아지노모토, 하우스푸드, 이토엔 등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이 선택한 한국의 식품 기업이 바로 농심입니다. 한국의 맛과 멋을 전하는 식품기업 농심. 세계 어디서나 만나는 글로벌 식품기업 농심. 농심은 식품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즐거움과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식은 곧 생명이라는 마음으로 한국의 식탁에서 세계의 식탁으로 한국의 식품기업에서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농심은 식품기업을 넘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건강한 식탁으로 지구촌을 행복하게 농심.